이병호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.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.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.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이병호 골프학교는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.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. 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. 우리 골프 좀 잘 쳐봅시다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각종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절대 샷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적중률을 높인다. 티샷을 할 때 드라이버나 페어웨이 우드, 유틸리티, 때로는 아이언, 페어웨이나 아니면 풀이 짧은 러프에 공을 보내기 위해서, 즉 공을 살리기 위해서 공을 치는 방법, 그리고 공을 살렸을 때 그린 중앙으로 쳤을 때 중앙으로 가진 않더라도 그린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린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샷,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 이름은 바로 흉골 스윙입니다. 옥 선생은 정말 이름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. 심지어 제가 이 이름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이름을 들으면 아, 그 스윙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라고 말씀드릴 순 있습니다. 흉골이라는 건 이 앞쪽에 있는 가슴뼈 딱딱한 부분을 흉골이라고 합니다. 이 흉골을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타겟 쪽으로 돌리면 공이 그쪽으로 날아간다는 시스템만 만들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적중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그 스윙이 컨벤셔널 스윙이어도 됩니다. 옥스윙이어도 됩니다. 사이드 블로우여도 됩니다. 절대 스윙이어도 됩니다. 태풍 스윙이어도 됩니다. 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을 해서 여러분들은 공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피니쉬를 만들려고 하는데, 이 흉골 스윙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타겟 지향성에 있습니다. 어떠한 백스윙의 형태건, 어떠한 여러분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옆으로 들건 위로 들건, 그러한 스윙의 형태건 흉골만 타겟 쪽으로 돌려주게 되면 처음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느낌이 동기화가 되면 공은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. 백스윙을 하고 가슴 가슴 그쪽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세게 쳐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연습을 할 때에는 백스윙을 들고 이 흉골이 바로 그 타겟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, 흉골이 정말 여러분들의 정면을 보면 이 스윙은 하다만 스윙이 됩니다. 근데 실제로 피니쉬가 딱 돌아가게 돼서 저는 지금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흉골은 실제로 타겟에 10시에서 11시 방향을 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그게 똑바로 치는 방식입니다. 또 봅니다. 백스윙을 하고 그쪽을 바라봅니다. 그러면 아, 내가 약간 흉골이 왼쪽을 더 많이 봤구나. 또 백스윙을 들고 흉골이 봤을 때 아, 이번엔 내가 똑바로 출발을 시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
근데 여기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. 또 스윙 얘기가 나왔으니까, 또 옥 선생이 그런 얘기 했으니까 헤드업처럼 보이는데요. 아니요. 공을 치고 돌기 때문에 헤드업은 아닙니다. 왜 가슴을 돌려요? 골반을 돌리면 되지. 다 어떤 선생님이도 우리한테 골반을 돌리라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착오가 있습니다. 선수들은 골반을 스타트하면 상체가 비율에 맞게 돌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골반이 돌면 상체도 똑같이 비율에 맞게끔 돈다. 이 지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가 답입니다. 하지만 상체를 돌리게 되면 골반은 늘 함께 돌아간다는 늘 그렇다. 이 말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. 골반에는 팔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. 상반신에 팔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상반신이 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 옛날에 동물원에서 이렇게 돌리면 딱딱딱딱 소리 났던 것처럼 우리 팔은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. 그런데 골반이 도는 타이밍에 맞춰서 상체가 맞춰서 따라온다고는 늘 그렇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. 타법을 바꾸셔야 됩니다. 컨벤셔널 스윙이어도 좋습니다. 어떤 스윙이어도 좋습니다. 사이드 블로우가 끝났다면 이제는 올라와서 백스윙을 틀고 흉골 스윙을 해야 합니다. 흉골 스윙은 전 인류가 해야 하는 스윙입니다. 와우. 선수들도 스윙의 형태는 다르지만 마지막에 도착해 있는 점은 흉골입니다. 흉골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때 손과 몸이 따로 다니게 되면 흉골은 도는데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 좌우로 날아다니겠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살리기 위한 샷을 해라. 세게 치려고 흉골을 빨리 돌리지 마라. 처음엔 그냥 클럽을 돌고 아 페이스가 어디쯤 있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계속 내가 공을 앞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그랬더니 공이 약간 왼쪽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흉골을 돌리다 보니까 스윙이 이렇게 가는구나. 그럼 나는 흉골은 돌리지만 아래서 위로 치면서 아래서 위로 치면서 흉골을 돌려야 되겠다. 흉골 스윙은 최고의 장타를 만들어주는 스윙은 아닙니다. 하지만 유효타를 만들 수 있는 유효구원에 공을 보낼 수 있는 스윙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흉골 스윙을 잘하게 되면 흉골을 빨리 돌리게 되면 그 흉골 속도에 따라서 공도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저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럼 골반을 빨리 돌리면 되죠. 골반을 빨리 돌리면 흉골이 빨리 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선수들은 거의 그래요. 잘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. 여러분들은 상체 흉골 회전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팔과 상체가 동기화가 되는 인싱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체를 이용한 좀 더 상체와 하체의 뒤틀림이 커지는 X팩터를 이용하는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우리 골프 좀 잘 칩시다 이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. 흉골 스윙은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 더 재밌는 건 이 흉골 스윙이 어프로치, 퍼팅에까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. 무섭죠? 그 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될 텐데 그냥 백스윙 들어, 흉골 돌려 이 타이밍을 만드는 연습을 하십시오. 여러분들은 페어웨이를 지킬 수가 있고 그린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. 믿으십시오. 들어, 돌려, 돌려 앞에는 흉골 돌려, 팔도 함께 데리고 다니십시오. 여러분들은 페어웨이 적중률, 그린 적중률을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. 스윙은 어떤 스윙이어도 됩니다. 이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